며칠 전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제 방을 두드리는 소리에 들어오세요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번엔 들어오세요 외쳤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길래 이번엔 제가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이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로 Please come in and have a seat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랬더니 앉자마자 I'm Richard Bryan, Richard Bryan입니다. 자기 이름만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이 저를 약간 당황했어요. 아무 설명 없이 혹시 Renewal of Marriage Vow 결혼 재언약식에 주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wait a minute 잠깐 계시고요. 좀 본인 소개를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장로교회 교인이었답니다. 뉴포트비치에 살다가 22년 전인가요? 친오일수로 이사를 왔다고 했어요. 건축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나이 50에 로스쿨에 가서 마치고 변호사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지금까지 49년을 결혼해서 같이 살았는데 부인이 디멘시아, 이 치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얼마 동안 더 살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어느 날은 알아보다가 어떤 때는 못 알아보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참 안타깝죠. 올 가을에 결혼 49주년을 맞는데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감사를 결혼이 제 언약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남편이었어요. 아내와 또 집을 돌보기 위해 새벽마다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하고 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저 뒤에 있는 정원도요, 자기가 직접 뭐 시멘트 포대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자기도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을 꾸미고 아내를 돌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 저희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는 특별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윤진 집사님, 최종숙 집사님 따님이고 이제는 의사가 된 최선미 자매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제목을 Ordinary Persons External Ordinary Journey in Christ, 평범한 사람의 그리스도 안의 특별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나눔이었어요. 10년 전에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메디컬 스쿨을 1년을 마치고 자기 동생 졸업식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부모들과 함께 차에 두 대를 나눠 타고 프리웨이에서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큰 뒤에 트레일러가 와서 박는 바람에 오중 충돌이 났습니다. 어제는 아주 다 부서진 자동차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 브레인 인주어리, 뇌를 다치고요. 또 얼굴 뼈가 함몰되고 또 이 얼굴이 마비되고 또 이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신경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1년 루이지애나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자기는 침상에서 눈 뜨고 자기가 아직도 UCLA 다니는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말을 빌리면 1 더하기 1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1년간을 쉬고 의과대학에 다시 돌아갔어요. 가서 How to learn, 어떻게 배우느냐부터 다시 배우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최선미 자매가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계속 물어봤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의 답은 인지능력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절대 원래대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의과대학 공부를 한다고 하고 의사가 된다고 해도 마치 마라톤 경주할 때 20파운드 백팩을 메고 달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우리 최선미 자매가 이 간증하는 사진인데요.
아주 어려운 험난한 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이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PhD와 메디컬 닥터의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어제 와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I'm running. 예? 이 거북이가 하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가서 지금은 완전 인턴 레지던트 다 끝나고 완전히 닥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모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Where there is God's will, there is God's way.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나눔이었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힘든 일을 만나서 염려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 하는 거고요. 그것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여러분 걱정해보면 해결이 됩니까? 밤새 걱정했더니 해결이 되셨습니까? 밥을 안 먹고 걱정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만들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로 마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뼈 안에는 이 bone marrow라고 하는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수에서 사람의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red blood cell을 만들어내는데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문제 해결책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더 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염려는 그 다음에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평으로 바뀌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군해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 데저트로 들어갔는데요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백성이 걱정됐습니다.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 아 당연히 물을 못 마시면 불평하는 거죠. 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끌고 나온 양, 소, 가축 수많은 물을 못 주워서 다 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 걱정했습니다. 그렇게요 물을 찾기 간절히 바라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이 그런데 웬일입니까. 물을 다 토해버렸어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부터 뭘 마신단 말입니까. 이게 뭘 마시면 좋습니까. 모세 지도자 뭐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니 우리 보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란 말입니까. 이곳까지 나오게 해주고 물도 하나 없고 먹을 물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가면요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프레이즈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백성들의 불평으로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가면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서 그 다 불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서 고민해도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심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관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평, 원망, grumbling, complain 대신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가운데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 이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 그가 곧 절망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 병에서 놓여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탠리 텐이 대답한 것이 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내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스턴의 텍사스 주립대학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세계에서 최고의 암 전문 병원입니다. 그 가운데 31년을 일하고 은퇴하신 한국인 의사 김우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암 치료를 할 때 음악하는 사람, 코미디언 직업이 암에 걸려도 같은 약이 최고로 잘 들어서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늘 즐겁게 살고 또 감사하면서 하는 경우가 음악하는 거나 코미디언 직업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우신 박사에 의하면 몸 안에 백혈구의 면역세포가 남들보다 500배에서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김우신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밌는 얘기했어요. 시골에서 온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와서 야 내가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 만나서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근데 한국 환자들은 얼굴에 그냥 암소리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 전부 그냥 근심이 가득해가지고요 안 된대요. 주로 한국 환자들이 외우는 거는 항암제가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가 전부 손가락 가지고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만 더 키운다는 거죠. 염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prayer and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심히 목마를 때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하고 백성들은 그냥 컴플레인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가면 모세가 부르짖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sweet water 단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까 최선미 그 닥터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1년을 하고 그 딸을 이제 루지아나로 보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가서 도대체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저쪽에 로레나이스 있을 때요. 1부 예배 끝나고 커피를 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아니 권사님 오늘 왜 1부 예배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 아들을 루지애나에 가는데 이 라이드를 주려고 그런 소리를 버떡 듣고요. 돌아서서 혹시 아들이 루지애나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저기 우리 아들 저기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루지애나에서 뭘 하시는데요? 아 우리 아들이 의사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딸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통해서 그 권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늘나라 가신 이정자 권사님 아들이 루지아나의 그 비뇨기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거기 가서 어려울 때 그 집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했는지 뭐냐면, 여러분 교통사고를 만나서 1도하기 2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다시 의과대학에 돌아가서 하는데, 여러분 루지아나가 어떤 동네입니까? 태풍,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 동네예요. 완전히 온 도시가 무너져내렸다가 다시 시작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의 교수들도요,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무언지를 아는 의사라 그 딸을 너무 열심히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혹시 루지아나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합니까? LA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1년 후에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루지아나의 그 의사들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공부를 못했을 거라고. 그 딸의 입에서, 그 엄마 입에서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Where there is God's way, where there is a God's will, there is a God's way.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교회를 섬길 때요, 어느 분이 자기 집안의 이야기라면 책을 하나 줘요. 조그만 책인데 뭐냐면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 그런 책이에요. 그거는 영안 모자의 백성학 회장이 쓴 책인데, 영안 모자는 세계에서 모자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전 세계 모자의 뭐 50%가 60%를 공급하는 모자 회사인데, 1년에 1억 개를, 그러니까 100 million 모자를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자 왕보다 더 유명한 것은 사업으로 번 것으로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코스타리카, 스리랑카, 중국 오지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사회 복지 시설, 학교, 교회들을 건립했습니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뿐입니다.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작은 책자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12살 때 그 강원도 강가에서 홍수로 물이 불어가지고 물 한가운데 조그만 섬에 갇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나흘을 12살짜리가 굶으니까 이건 뭐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살려주시면 이런 산골짜기 있는 불쌍한 어린아이들, 배고픈 어린아이들에게 밥 먹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잠잘 수 있는 집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한 후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눈을 떴는데요, 앞에 50m, 60m 앞에 있는 오디 나무에 오디 열매가 잔뜩 열려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난 4일 동안 굶으면서도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하나 없었는데 기도한 후에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디를 씹으며 힘을 얻어서 강물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돈 번 주시는 걸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동하다가 이번엔 르비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르비딤에 갔더니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 내놓으라고 달려들었습니다. 모세가 당신을 어찌해 나한테 대드십니까? 어찌해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바위 앞에 내가 가서 서 있겠는데 그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이 백성이 마실 물이 그 바위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 봤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먹을 물이 터져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를 아시죠?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지금의 마세도니아라고 하는데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로잡았던 귀신을, 그 여인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점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동네를 소란케 하고 우리에게 전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정부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이야기를 듣더니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도둑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살인범이 아니고요, 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가 매질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요 뭡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귀신 들린 여인 살려낸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매질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불평 대신에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묶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니만 기도하는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벌어둔 거 이게 어디 갔습니까? 왜 내가 사기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주인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해봐야 아무런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를 감사로 올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금요에 찬양하는데 나오십시오. 특별한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함께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말에 다시 아까 주보에 나온 것처럼 중보기도 학교를 엽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물을 주면, 아니 나도 목마른데 나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학교에 신청하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과거에 중보기도 학교 하시다가 시들해지셨으면 다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숨 쉴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혹시 여기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는 숨 안 쉬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 다 숨 쉬고 계시죠? 그러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그 중환자실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숨 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당연히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코로 호흡기로 숨 쉬게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거 숨을 못 쉬어서 그 호흡기를 달고 답답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햇빛을 보며 걷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이 환자에게 절대 물 주시지 마십시오. 써붙여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오면 물이 잘못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서 그 염증을 일으키니까 물을 못 마시게 해요. 물 마시는 거 감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누린 모든 것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갖지 못한다고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처음부터 다 차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Remind Me라고 하는 비디오 클립을 한번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ind Me,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에요.
the things that I love and hold dear to my heart are just borrowed, they're not mine at all. Jesus only let me use them to brighten my life. So remind me, dear Lord. Oh, let the curtain찬양 가사 하나 하나가 우리 삶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못 쓸 때도 있고요. 때가 되면 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리 바래도 내 가운데 수중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호흡하고 마시고 먹고 걸어다니고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왜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우리 건강은 이건 뭡니까? 이런 불평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감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또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갖지 않은 것에 억울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 수많은 불평과 또 수많은 grumbling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기도를 배워가며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